자, 45. 자, 상당히 이제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훈련해 가려는 것. 기본 법령상 소방 신호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종에 의한 훈련 신호는 3연타다. 자, 훈련 신호 3연타 땡땡땡. 그렇죠? 자, 훈련하는 거죠. 맞고. 자, 두 번째, 사이렌 발화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다. 자, 사이렌 발화 신호잖아요. 자, 불 났습니다. 자, 5초 나가고, 그 다음에 5초 쉰다고 그랬죠? 5초. 자, 그리고 이제 5초가, 자, 또 경보가 나가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5초 쉬고, 그 다음에 5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초 간격을 두고, 바로 5초씩 3회가 나간다. 그쵸? 요게 발화 신호니까요. 자, 그 답은 2번. 잘못된 거죠? 그래서 5, 5, 3이 되는 거죠? 5가 3이 되고. 세 번째, 타종에 의한 해제 신호는 이제 그냥 땡. 자, 종쳐 씁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그 다음에 4번, 사이렌 경계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다. 자, 경계니까 요 시간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30초로 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경계는 3초씩 늘어나는 거고, 쉬는 타임은 똑같아요. 자, 5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훈련이다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자, 1분에 10초. 1분, 뭐 10초. 그 다음에, 자, 1분.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 훈련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신호 네 가지가 있고요. 경계 신호 1타, 2연타다. 그 다음에, 경계할 때는 5초, 3초씩 3회. 그죠? 30초씩 이렇게 3회. 자, 쉬는 거는 5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발화 신호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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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초 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훈련 신호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자, 1분씩이다. 자, 훈련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종은 3연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 제 소방 공무원들 교육받을 때 적용이 되겠죠. 자, 46번 보겠습니다. 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거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인의 업무와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소방 훈련의 지도 감독, 소방 훈련을 하는데 지도 감독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관계인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인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고 화학위치 감독해야죠. 피난시설 방호구의 방화시설 유지 관리해야지.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유지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갖다가 구분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 갖다가 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보면은 관계인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 업무 이렇게 해서 요게 토탈 7가지 업무를 이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 업무는 세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그러다 보면 피난 계획, 소방계에서 작성, 자위 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 소방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일반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는 이렇게 7가지 업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안전관리자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도감독은 없다. 47번 소방대 조직 구성이 아닌 것은 야,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의무소방원. 자, 의무소방원 요거는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의무경찰처럼 자, 의무소방. 예, 요거는 이제 대체복무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민간이니까 그 답은 4번 공항소방대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48번 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 위험물, 자, 이와 같은 제외하고요. 5개 탱크 저장소에 탱크 주위에 설치되는 방유제 기준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내용 보면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다. 자, 맞죠? 두 번째입니다.
방유제 용량은 방유전의 수진 탱크가 2개 이상일 때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이다. 맞는 얘기죠. 3번, 방유제 높이 1m 이상 2m이다. 이게 틀렸죠? 높이가 0.5m 이상, 자, 얼마? 3m 이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 0.2m 이상 맞고, 그 다음에 GR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유제 제방이죠. 이렇게 제방. 자, 땅에다가 이렇다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묻는 깊이가 얼마큼 가야 된다? 자, 1m 이상을 묻고요. 요거의 이제 두께는 자, 0.2m 자, 이상으로 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상, 요 높이. 자, 0.5m 이상 얼마? 3m 자, 이하로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지면이 되는 거죠. 땅 속에. 그래서 여기가 폐허자고 폐허서 얘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유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 이제 중요 이론에서 다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